예, 저는 인천 마란구에 있는 오즈헤어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롱 파마의 신, 달인, 우리 조회사 선생님한테 직접 파마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선건 아이롱이라고 해서 우리 조회사 선생님이 직접 발명하신 아이롱 기계예요. 파마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약으로 하면 약펌이 있고 열로 하면 열펌이 있어요. 열펌은 전통 방식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수채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 먹고 그랬던 방식인데 그거를 이렇게 개발을 하셔서 태워 먹지 않게 기계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중요하잖아요. 이거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약펌은 조금만 배우면 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열펌은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파마를 하는 거예요. 세 번 정도 파마를 받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머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류 선생님이 처음에 그러더라고. 머리가 납작한데 한 세 번만 받으면 이 모류라 그래서 그 모근이 이렇게 서 있는 뿌리가 이렇게 쓴대요. 나 이 설마 그랬는데 그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안 해도 됐는데 그래도 한번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기자입니다. 예. 이 선건 아이롱 파마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건가요? 저희 그 제가 이런 유의 파마를 접한 것은 한 예. 7년 정도 고요. 예. 저희 기계가 출시된 것은 12년. 12년. 모두가 네. 뒤통수가 모두가 이렇게 예. 이렇게 타올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름이 쏠려 있죠. 이 쏠린 아이들을 모근 가까이에서 연화를 하면서 방향을 바꿔주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원래 이렇게 쏠렸던 이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붙어서 났던 머리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남성분들이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분들은 효과가 좋아요. 특히 앞머리 또 납작하십니다. 그렇죠. 예. 이런 머리 볼륨 성형하는 건 좀 쉽고요. 아, 오히려? 예, 쉽고요. 이렇게 머리가 붙어서 난 머리 잡는 것이 쉽지 않아요. 뒤통수가 납작해갖고.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막 카오릭이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모류가. 그런 분들은 저희 실크스토리 성공이 편하십니다. 왜냐면 손질이 편하니까요. 일단, 저 박사님도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이 부위가 이렇게 붙었어요. 예, 맞아요. 붙었어요. 네.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모두가 모근 자체가 방향이 바뀌어서 한동안 편하셨을 것 같아요. 저처럼 수치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니요, 수치는 적지만 할 일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모류를 교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걸 다 그냥 한다고 해서. 근데 보통 제가 파마를 네. 그동안 안 했던 게 네. 머리가 얇아가지고. 머리가 푸스스해. 예, 뭐, 하고 나면 뭐 네. 한두 달 지나면 돌아오더라고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언제 입냐고 그러죠. 그니까. 그러기도 하고. 효과도 없고. 머리가 얇으니까 막 머리 손상도. 네. 또 있으셨을걸요? 네. 저희 한번 해보고 에이 안해 그랬는데 아유 이 아이롱 파마는 다르더라고요. 오래가네. 염색을 그래도 꾸준히 하시죠? 네. 그 주신 염색이랑 아직도 쓰고 있어요. 어머나. 저기 머리가 가늘고 하나 가지고 몇 번 쓰시나요? 없었죠. 그 연모제가 아모니아나 알칼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따가움이나 가려움이나 이런 열이 나거나 이런 게 확실히 덜하지 않으세요? 뒤에가 정말 플랫하시다. 정말 어렸을 때 엄청 애기 때 술했나 봐요. 뉘움은 그냥 빨듯하게 잡는 기대죠, 뭐. 납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두상이 저기 양반 두상. 그러니까 옛날 선비. 예. 선비 두상. 그 이발소 가면 네. 그랬어요. 두상 예쁘다. 납작한 거. 요즘은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 지금은 이제 마네킹 두상이죠. 마네킹도 동양인의 같이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면 그게 이쁘다고 생각했으려나. 서양인들 따라하다 보니 이렇게 하셔서 열 처리한 10분? 네. 10분 후에 체크한 다음 네. 보통 이렇게 연화 타임이 이 모발에 맞는 약액의 파워를 선정하고요. 모발에 부족한 머리가 가느니까 PP라든가 히알루론산이라든가 콜라겐이나 이런 걸 좀 보강해가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기둥을 아무래도 유실될 거 아니에요. 네. 유실된 단백질을 보강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약재 이 연화를 아는 이런 약재 선정을 할 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모질에 따라서
모질을 봐요. 대압하는 거야, 되게 바르는 거. 네, 그러니까 이 구도를 잡는구나. 다음에 어떻게 성형을 할지. 아니요, 이제 모발 자체 머리가 가늘어지잖아요. 가늘은 분들은요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저기 단백질 결합이라 해서 주세 결합. 이게 약간 주세를 충분히 중간 중간에 줘가면서 펩타이드 이렇게 그리고. 근데 보통 이렇게 가늘으신 분들인데 염색을 하시잖아요. 염색할 때 좀 많이 유실된 게 콜라겐 조직, 펩타이드. 콜라겐 그 측세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콜라겐 조직을 보강해가면서 하게 되면 파마넨트로 인해서 손상되는 것을 약간 방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마를 했다 해서 머리가 손상이 많이 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우리 몸도 수술을 하면 네. 보강이 필요하죠. 네. 수술 후에 네. 보셔야 되지. 네. 얘도 어떻게 보면 수술인 거지. 그렇죠. 네. 오늘 큰일 하는 거죠. 모발의 입장으로는. 그렇지. 막 뜨거운 거 막 했고, 막. 그럼요. 긁어가지고 막. 그, 빗장. 그러니까 피부를 이렇게 얘기하면 빗장을 여는 거. 빗장을 이렇게 닫아서 문을 방어막을 치고 있던 애들을 열어서 그 안에 조직을 약간 니네도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떨어져 있다가 내가 새로운 성형을 하고 재결합을 시키는 게 파마넨트입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방치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거 뭐 열을 좀 해서 네, 10분 영양을 넣고 지나고 네. 모질이 반응하는 대로 하고 조금이 끝은 됐어요. 등정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등정이? 네, 등정 작업은 모발의 pH 컨트롤 시키는 건데요. 모발의 pH가 4.5에서 5.5의 약산성이에요. 그런데 물의 pH가 7이라는 중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파마넨트의 pH는 거의 9대 이상이에요. 알카리가. 네, 그래서 알카리가 돼야 큐티클을 열고 그다음에 환원제가 들어가서 결합들을 끊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합을 다 끊어졌다고 확인이 되면 그러면 물의 pH가 7인데 들어가기 전에 얘를 4.5에서 5.5로 다시 돌려놔야 돼요. 산성으로? 네, 4.5에서 5.5에, 그러니까 그걸 등정이라고요. 같을 등, 모발의 pH와 같은 작업을 한다. 등정. 그래서 등정점. 같은 pH로 컨트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때 이제, 그래놓고 물의 pH가 7인대로 들어가만이, 이게 그 폭발이 되는 스파크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때 손상이 엄청나게, 이 갭 차이 때문에. 많이 손상되거든요. 큐티클이 터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등정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문이 열렸죠. 문이 열린 상태에서 내가 부족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들. 윤기를 부여하고 중심에 힘을 할 수 있는 콜라겐 가루예요. 예, PC콜라겐. 먹어도 되는. 이 가루를 모발에다가 충분히 직접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유도체, 그렇죠? 안으로 침투될 수 있는 수분 타입의 PPT를, 펩타이드를 뿌려줘서 얘들 안으로 치고 들어가게끔 해주는데, 이 PPT하고 이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은 다 pH가 5대. 5대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등정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pH 컨트롤러만 해갖고는 부족한 단백질을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등정을 해줍니다. 열파만 하기 전에 충분히 영양공급을 해주는 연화라는 과정이 이게 건강한 연화인데 보시면 이제 그 우리 박사님은 이제 이게 탑 부분이 플랫하죠. 플랫한 부위는요 어찌됐든 이렇게 볼륨이 서야 되잖아요.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그러니까 얘를 뒤로 이렇게 모류 교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여기 아까 붙었던 이 아이들 있죠. 붙었던 아이들은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된 아이를 반대로도 빗질하고. 반대로 이렇게 모류를 이렇게 교정시키는 이 작업을 해서 덜 붙었던 거예요. 지금 연화가 된 상태, 연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렁물렁한 상태, 모근이. 그거 이제 엿도요 딱딱할 때는 성형이 안 되지만 물렁물렁하면 내가 동그라미를 납작하게도 눌러주는 거나 이를 지금 물렁물렁한 상태인 거예요. 이때 모류를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아이롱으로 2차 성형을 하는 거예요. 엿을 비유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그렇죠. 딱딱한 엿에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 열을 가하는 작업이 아까 알칼리 작업이에요. 말랑말랑하게. 네.
그 얘기는 파마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네.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네요. 그래서요, 네. 이 그 모발도 알아야 되고, 약의 파워도 알아야 되고, 이 고객의 모질의 상태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진단을 잘해야죠. 이 진단에 따른 액체 선택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나겠어요? 금방? 많은 경험과 노하우, 해봤더니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고민을 해보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왜 손상이 됐지? 손상된 원인은 뭘까? 과도한 열을 또 써서는 안 되거든요. 일단 이제 열기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열도요, 참 신기해요, 박사님. 주전자 그 뚜껑을 만질 때, 그 뜨기 뜨겁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쥐죠. 어떤 분은 화상을 입죠. 네. 그러듯이요, 사람의 피부도요, 그걸 많이 이렇게 왜 조직이 좀 두툼하게 좀 많이 했던 단련된 분들은, 그런 분들은 뜨거운 걸 약간 쥐잖아요. 그러면 괜찮지만, 한 번도 약한 분들 있죠, 애기들이나. 그런 모질들은 같은 열을 썼을 때 어떻게 써요? 파죠. 파거나, 늘러붙죠. 늘러붙어요. 그때 그리, 이제 겹이 뭐 10몇 장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11장에서. 근데 이 겹이 한두 장 바깥이 눌러붙어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룽지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모발을 누룽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룽지를 건조되죠. 모발이 건조되면 나중에 다시 연화를 할 때 물을 뿌릴 거 아니에요. 뿌릴 거. 뿌리면 쌀알을 뿌리면 그 성형이 그대로 되지만 누룽지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터져서 나뭇잎이나 옆에 있는 수축이 다 터져요. 그래서 서로 물을 줘, 물어. 사이를 물어서 엉키고 그런 손상이 되고 날리고 그런 과정이 열도 그렇고 연화도 그렇고 이때 등정 작업을 하면서 모발의 모류를 많이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이러기를요 한 3분 정도는 해줘야 등정이 돼요. 마시고 이제 물로 밀로 세척하도록 합니다. 모류가요 우리 이제 그 박사님이 탑은 그래도 많이 성형이 됐는데 아직도 요 뒤가 제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있는 부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있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온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140, 145도. 거의 온도계가 있습니까? 아 제가요? 네. 그냥 이 머리만 만져봐도 145도? 145도 지금 현재. 그 박사님 145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머리 성형. 뜨겁진 않으세요? 좀 전에 약간 뜨거웠어요. 아, 수분 때문에. 그렇죠. 수분이 날아가면서? 네, 수분이 두피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를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거의 피부에 닿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위에 수분이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좋게.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관계없어. 그리고 여기 하나만 찍어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하신다. 그 저기 박사님 책을 하나 더 보내주셔가지고 모류만 교정해놓으면 나머지는 쉽게 중간 부분으로 납작머리가 조금 뽀긋해지는 겁니까? 예. 지금 완전 성형이 돼가고 있어요.
모근 성형과 모발 성형이 있죠. 모발도요, 제가 이제 그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물질은 같은 온도를 썼을 때 제가 버릴 기구가 들어가면 바로 제가 만지면서 온도 체크를 해요. 이렇게 해보면 같은 온도를 썼는데 어떤 모발은요 안 뜨거워요. 어떤 모발은 너무 뜨거워요. 그렇게 같은 온도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럴까 그랬더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람의 그 똑같은 온도여도 이게 정도가 다르듯이 피부에 따라서 모질도 그렇더라고요. 모질도. 그래서 이 모발에 맞는 온도를 써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뭐 어떤 분은 뭐 150도 쓰는 게 맞고 어떤 분은 160도 쓰는 게 맞고 어떤 분은 130도 쓰는 게 맞더라 이거죠. 다 다르구나. 귀는 성형이 끝났어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서 조금 넘길까요? 다 끝났습니다. 보충만 하면 소파에 하나로 모리 교정과 결을 다 정리하는 거야 한 방에. 칠파이라 그래요? 그건 시파입니다. 아, 그 굵기에 따라서? 네, 미리, 미리수 선정. 원줄 계산하는 거나 똑같은 거. 10mm짜리, 네, 1cm짜리. 바로 포기. 그러면 한 바퀴를 돌리려면 얘는 몇 cm가 필요하냐, 뭐 이런 거 있어요. 대략 그 뭐 한 바퀴 돌리려면 원주가 3.14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략 3cm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한 바퀴가 3cm니까 한 바퀴 반을 돌려야 되겠다. 그럼 4.5cm 정도를 해서 돌리면 한 바퀴 반이다. 두 바퀴 돌려야 되겠다. 그럼 6cm다. 뭐 이러면서 바퀴 계산을 하는 거죠. 와인딩은 뭐 한 바퀴 반, 두 바퀴,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시스템이. 선건이라서 원건보다는 탄성이 더 좋아요. 원건, 선건? 예, 원건은요, 선건은요,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위 형태. 예, 예, 예.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렇게 해요. 예, 예. 근데 원건은 이거 아니고요. 여기서요, 이게 봉이 돌아가요. 이렇게. 99%가 원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이도로 따지면 선건이 3배에서 10배는 어렵고요. 단 힘과 탄성과 유기, 결이, 곱슬까지 다 잡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기능은 많은데 난이도가 쉽지 않다. 이제 집에서 저희 실크스토리가 보통 원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달만 받아도 흉내를 해요. 근데 선건은 근데 하루만 받아도 뿌리 볼륨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내가 컬링을 표현한다던가 와인딩을 한다던가 막 극손상모를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공부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선거는요 경쟁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떻겠어요? 원건은 아이롱에 하고 있는 집이 거의 대다수가 하고 있는데 얘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점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못한다. 그렇죠? 단점 어렵다. 그러니까 흔하지 않다. 장점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 하고 있죠. 완성 또 장점. 원건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원건, 원더반샷, 뭐, 펄링,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아이롱은 한 거의 한 몇 년 됐을까? 한 25년? 25년 전부터 아이롱에 관심이 있었어. 아이롱 펌에. 이런 류의 파마는 있어요. 뭐 세팅, 우리나라 디지털 세팅과 세팅이 나오기 이전에 아이롱이 나왔어요. 열펍은 가장 먼저 나왔다고. 매직 스트레이트보다 더 먼저 나왔어요. 이게 역사가 아이롱이. 단지 쉽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쉽지 않아서 직화열을 이용해서 모발을 하나하나 성형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보급되지는 못해요. 지금 제품이 좋죠. 아까 약제도요, 막 보건제라든가 보조제가 무지 나와요 지금은. 그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창구가 많잖아요.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모발 생리학부터. 그러니까 예전보다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인도하는 교육생들이 많으니까 훨씬 편리하죠. 지금은 세상이 편해졌다 할 정도로. 저희 때만 해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파보고 해서 경험을 쌓아서 이게 뭔가가 생겼는데 지금은 많이 아프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는 왜 하나요? 네, 중화는요. 네. 아까 그 엿을 뜨거운 때에 성형을 해서 창에 붙이는 장면. 재결합을 시키는 이 중화를 하지 않으면 물론 산소 중에 산화한다라고 해서 중화라고 말하는 게 산화제. 아까 그 이댁은 환원제, 산화제 그래요. 산화된다는 것은 산소죠. 산소로 인해서도 산화돼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수술 부위를 했잖아요. 그럼 빨리 문을 닫아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서서히 하면 상처가 깊겠죠. 깊듯이 단시간 안에 주성도 과산화수술. 과수 뭐 전체 용 정제수에 과수가 소독약으로 쓰는. 네. 그래서 이걸 그 우리 그 뭐 살균 시키는 거죠. 이것도 살균. 이게 피부도요. 이게 이제 pH가 3대 3. 얼마나 pH가 낮아요. 그러니까 중화제를 바로 있으면 파마약보다 오히려 이런 각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중화 독이 온다. 이런 얘기. 미용사도 보면 이렇게 상처나고 하는 것들이 펌제보다는 파마제.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5분 정도 있다가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 귀가 그냥 뭔가가 말리기만 했는데. 네, 뭔가 방방한 느낌. 오, 오, 뒤통수가. 그렇죠. 납작했는데. 네. 드라이 안 해도 되겠네. 그냥 말리기만 해도. 그냥 말리시기만 해도. 예, 그렇죠. 예. 근데 한달 후가 더 좋지 않으셨어요? 예, 맞아요. 예. 한달 후. 좀 지나니까 더 오히려 쓰더라고요. 네, 오히려 한달 후 뭐 두 달, 이럴 때까지 좋죠. 한 두 달 반 정도 됐을 때부터 살짝 쓰러져요. 그래도 이게요. 여기서부터 성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부위부터. 그래서 보통은요, 여기를 못 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이 더 오랫동안 본인이 살죠. 목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끝나고.